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름은 저희가 아울리치로 또한 북한 땅을 위한 기도로 전 오늘의 교회 성도가 함께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울리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오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에베소서는 이 4장의 말씀이 분기점이 됩니다. 에베소서가 크게 두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말씀, 그리고 4장부터 6장의 말씀. 1장부터 3장의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나눈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이론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적용과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4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을 믿느냐만큼 중요한 게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 두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예요. 4장 말씀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합당하다는 말이 쉽게 설명하면 매칭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어울린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밸런스를 압니다. 색을 맞춰서 입잖아요. 매칭해서 입잖아요.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의 소식,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과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섯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인생,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화라는 것이에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네 번째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습은 하나되다. 하나됨을 이루라. 이 다섯 가지 모습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요, 마땅히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적당한, 복음이 어울리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 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품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과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또한 제자들과 일치하는 삶을 사셨죠? 복음에 합당한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을 우리 아이 가운데 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 계획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도록 주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거룩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나려면 햇빛이 필요하고요. 적당하게 비도 내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거룩하게 자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안성맞춤으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은사는 카리스마 혹은 카리스마타, 복수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다.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나는 받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섬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발뺌할 수가 없는 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성경에 나타난 명시된 은사가 27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은사는 무슨 생각하나요? 예언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그럴듯한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대접을 잘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잘 섬기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부러운 은사를 가진 한 사람을 봤는데 잘 울어주는 분이 계세요. 어떤 얘기를 상담을 하면 그분은 그렇게 우세요. 근데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은 치유받아요. 내담자는. 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특별한 은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담할 때요 다른 분 안 찾아가요. 그분에게만 가요. 같이 울어줄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위로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고 기도받고. 참 부러운 은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그것도 은사예요. 눈물이 그냥 나나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야 눈물이 나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런 가운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은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잘 자라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딱 알맞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나만이 받은 게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공평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서요,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께서 다른 은사를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평가절하 하거나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뻐기면 안 됩니다. 은사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또한 시기거리도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데도 주님 보시기엔 하나로 아름답게 보기 좋게 보인 거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악기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타악기가 있고요, 두드려서 내는 소리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습니다. 활로 연주하는 현악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소리도 제각각입니다.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는 피콜로 같은 악기가 있어요.
아주 저음을 내는 콘트라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다른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기 다른 은사가 한꺼번에 소리를 아름답게 내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멋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화음이 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마음을 만지는, 영혼을 터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각기 다 달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함께 발휘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은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조화로움을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말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조용히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은사는 주신 선물인데 은사 때문에 고민거리가 되고 은사 때문에 질서가 깨지고 은사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남이 받은 은사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작아 보이고 저 사람 받은 건 커 보이고,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을까, 이렇게 은사를 비교할 때 은사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균열이 와요. 받은 은사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 은사를 내 것으로 알고 아름답게 섬길 때 조화로움이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음악 악기의 소리가 날까, 나는 이렇게 저음인데 나도 높은 소리를 내야지, 큰 소리를 내야지 하고 내가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의 화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은사 때문에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은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를 작게 여기면 열등감에 빠지고요, 내 은사를 너무 강조하면 또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은사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내 역할에 충실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너가 할 일이야 주신 거예요.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감사함으로 받고요, 열심히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신 은사를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주신 은사를 그냥 묵혀버린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숨겨두는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 상반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주인이 대답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은사를 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그냥 썩혀둔 거예요. 실패보다 나쁜 게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분명히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만큼 선물로 주셨다, 주신 분이 주셨다는데 우리가 안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너의 삶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은사를 주었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복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근데 은사를 조심히 써야 돼요. 은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 은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신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부활 승천을 얘기합니다. 승리. 이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사이에 주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구원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주시는 사역,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다.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물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까요?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려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선물을 주셨다. 은사의 목적, 은사의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섬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은사 때문에 복잡해진 교회가 됐어요. 은사가 너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은사가 제어가 안 됐어요. 은사가 자랑거리가 됐어요. 은사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보면 어지럽잖아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은사가 절제가 안 되고요. 은사가 서로 비교하게 되니까 그 은사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라고. 그래서 은사는요, 눈에 잘 띄지 않아야 돼요. 은사,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자기의 기념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철저하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 자기 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가 오래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 중에 우리가 아는 특별한 은사들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뭐 투시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다가 그 은사가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은사는 철저하게 섬김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에는 직분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가 나타나 있고요. 예언자, 복음 전파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오늘 성경에는 목사, 그 다음 교사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목사, 교사 이렇게 같은 단어로 붙어 있어요. 목사 곧 가르치는 사람, 이 뜻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 요즘 이 사도라는 말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해요. 누가 어떤 분이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 근데 사도라는 단어로 쓰임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 이미 끝난 단어예요. 주님의 부활을 승천을 본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 전파자라 그러죠. 그리고 목사 교사는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목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목사, 목회를 위한 부르심, 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도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은사 때문에 직분이 생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냐면 성 첫 번째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다운 게 무엇입니까? 성도다움은 섬김에 있어요. 성도를 섬기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까닭, 우리가 훈련하는 까닭,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 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근데요, 섬기려고 하면은 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 교사가 있는 것이다. 운동 경기를 보면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위치를 만들어주고요, 그들의 역할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감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코치라고 얘기하는 스태프예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팀이 되느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을 만나서 위대한 선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가 있는데 대학 시절에 박지성 선수의 그 별명이 성실한 선수였답니다. 어디 가든 있는 성실한 선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한계였어요. 성실하기만 하지만 탁월하진 않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서 그의 축구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펼쳐지고 위대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축구 종가에 가서도 통하는 그런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됐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좋은 코치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코치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잘 섬기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요즘 리더십의 하나에 떠오르는 단어가 티처빌리티예요. 잘 배우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뜻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영적인 리더로부터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하여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잘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나의 기념탑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팀워크예요. 팀워크. 몸을 세우기 위해서 팀워크를 혼자서 못 세워요.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유아독존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좋은 선수가 있는데 좋은 선수가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잘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조직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에도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개인기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기가 탁월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축구팀이 1루가 아니라 2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니까.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게 아니라 혼자 하니까.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은사로 몸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오히려 팀워크가 깨져서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오히려 와해가 되는 균열이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탁월한 은사, 영적인 은사라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은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사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김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내가 섬기려면 내가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은사는 그래서 희생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은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해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춤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척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 온전한. 근데 이 온전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하다. 그냥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14절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 충만이 가득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진짜 믿음은 말씀 충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큐티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해박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맞춰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외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달변가들이에요. 툭 지르면 그 말들이 우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니까 기겁하게 되는 거예요. 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네. 막 비유를 풀어요. 근데 사실 그 비유를 푼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달변가들을 훈련시키니까 저희가 듣기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성경의 지식이 아니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면 우리에게 은사가 발휘되지 못해요.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유혹으로부터 쉽게 휩쓸리고 떠밀려가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단단한 신앙, 중심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 성경에 여기 어린아이가 긍정적인 면으로 등장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순수함, 받아들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강한 것. 그때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는데,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은사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은사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과시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거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막 판단해요.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래서 쉽게 흔들려버려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린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와 소서 말씀이 거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너는 헛되고 거짓된 신화를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그 말은 이단이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땅에 이단이 판치고 있었는데 그 이단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받았음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쉽게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되고 중심을 받은 잡는 신앙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은사가 발휘되면서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라도 그 어떤 화려한 은사라도요 쉽게 무너집니다. 은사를 받았을수록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수록 우리의 그 밑바탕 파운데이션이 말씀으로 안전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돼야 은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이 자라남 성숙함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쑥쑥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페달을 멈춘 자전거가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면 사랑 가운데 진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려면요, 언제나 말씀에서 뿌리가 내려야 돼요. 말씀이 뿌리가 돼야 돼요. 특별히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사랑은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진리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이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진리 없는 사랑. 달콤한데요. 변화가 없어요. 감상주의에 빠져요. 굉장히 인간미가 있어 보이는데 진리가 없는 것. 달콤하지만요. 영향력이 없어요.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좀 냉혹하고 차갑죠. 사랑 없는 진리.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분명히 바른 말인데 따가워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맞는 것 같아요. 어디 맞은 것 같아요. 아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도 중요하고요. 사랑도 중요한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는 우리가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기 쉬워요.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조언만 하게 되면 바른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이 조롱이 될 수 있어요. 조언을 해야 되는데 조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려면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에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 범사의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된다. 가장 큰 칭찬은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 이 교회는 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랑이 풍부합니다. 풍성합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잘 자라나가기 위해서는요,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를 체크업할 수 있는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저희가 은사를 가지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자라려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즉 이 은사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헤드십, 우리의 보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주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막 써요. 함부로 써요. 사랑 없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파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헤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누가 그 공동체의 머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공동체의 칼라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수원온누리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헤드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발휘되면서 우리가 잘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또 아름답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은사는요, 본질적으로 혼자 존재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은사를 주실 때는 홀로 그 은사를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가 다 결합돼야 돼요. 붙어야 돼요. 떨어진 은사, 혼자 있는 은사, 섬이 된 은사, 은사가 될 수 없어요. 은사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돼야 은사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본질적으로 은사 공동체고 그 은사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함께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다. 이 함께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석이 된다는 말 있죠? 깨어야 보배가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은사를 다 각기 나눠주셨어요. 근데 단독 플레이어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함께 결합되고 연합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결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붙을까요? 접착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세요. 아름답게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헤드십, 우리의 보스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잘 안 돼요. 우린 본질적으로 잘 연합 못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분쟁해요. 어려워해요, 서로를.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사를 받았어도 우리가 잘 결합 못해요. 근데 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랑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너희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결합하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함에 있어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사를 잘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선 섬기는 데 써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힘쓰고 애쓸 때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게 은사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우리의 공동체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야 된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제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선교사에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너무 지쳐서 먼저 와 계신 선교사님, 선교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님, 아, 저분에게 내가 좀 멘토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집에 딱 들어가려는데 현판이 있는 거예요. 현관에 무슨 글자가 다 붙은 보니까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선교사님 만나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아서, 아, 선교사님도 이래서 아름답게 사역하셨구나. 우리 선배 선교사님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 말에 은혜 받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근데 사역하는데 또 지치는 거예요. 또 힘들어요. 사람들 또 괴롭게 만들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짐까지 다 챙겼어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난 이제 선교지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감당하기 힘들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직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선배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써있던 글자가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몸을 세워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야지. 그렇게 도전을 받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선교지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아름다운 은사예요. 은사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최고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섬기는 데 잘 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잘 쓰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수원 온누리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신 은사 아름답게 잘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